오늘 이사에서 10장의 말씀은 시작을 할 때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주권자, 모든 것의 심판자,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밑에 있지 아니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들였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서 10장 말씀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심을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세자, 권력을 가진 자, 백성 위에서 통치자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머리로 모셨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권세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통치하도록 지혜와 이런 모든 치리권을 그들의 손에 주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범죄한 유다를,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의 몽둥이로 그들에게 매를 때리는 일로 이 아수르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고 매를 때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주었다고 해서 그 권세가 나로 말미암았으며 그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만 그들을 노략하고 탈취하고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한 것뿐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한순간에 한낱 진흙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인생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수혜칠 가치가 없는 자야. 수혜칠 가치가 없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숨조차도 자기 임의로 쉴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또한 권세자로 세우거나 아니면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뺏어버리면 가치 없는 진흙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진흙 덩어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때에 그들이 생명을 가진 자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오늘 육체가 살고 있다고 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의 생명,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산자요. 육체의 생명 비오스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다. 이것을 지금 앗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없다라는 거냐?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아침에 앗수르에게 그냥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된 자가 되게 한 자들 앞에 엎드리고 그들 앞에 죽임을 당한 자의 앞에 엎드려질 따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포로된 자 앞에 꾸프리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6장 16절에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정말 모든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구인가, 진정한 이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외에는 우리가 순종할 그 다른 그 어느 것도 없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에 결국은 앗수르 앞에 엎드려진 자가 되어지고 꾸프린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의 이 진노의 막대기로 그 하나님 손의 몽둥이로 앗수르를 사용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또한 지도자에게 준 권세 또 한 가정에서 부모에게 준 권세 그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권세자는 그 권세를 사용하되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막대기를 드시는 것을 앗수르를 사용했지만 그 앗수르는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뜻대로만 행할 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8절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나라들, 신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섬기는 이 신상 같은 것들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앞에 그 어떤 신도 대적할 신이 없다라고 교만해진 모습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능력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게 권세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권세를 주신 자 아래에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일 뿐이지 내가 그 권세를 앗수르 왕이 얘기한 것처럼 왕처럼 휘두를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매를 때리셔도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안에서 살도록 생명 안에서 살도록 매를 드는 것이지 그 백성을 진멸하고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권세가 든 주의 종들이 만약에 그 권위를 사용해서 칼을 휘두르듯이 함부로 양떼들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고 불법을 마치 불의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로서 자기 권세를 삼아서 양들을 잘못 인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앗수르 책망하는 이 책망 가운데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부모가 되시는 것을 그 부모에게 알게 하시도록 준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어떤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될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무엇으로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자식에게 사용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교훈과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자식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가리키도록 부모의 자리를 준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양육의 권세를 주었을 뿐이다. 내 몸을 통해서 내 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내가 자식에게 만약에 선을 심었다면 그 자식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심었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각과 방법으로 심었다면 그 자식에게서는 육체의 열매만 맺어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걸 심었다면 그 자식에게서는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심었느냐, 그 양떼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양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들을 자기에게 준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불법을 가리키고 불의를 배우게 한다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불의의 열매뿐이다 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종노릇하는 양을 만들면 결국은 그들은 육적으로 가리킨 거에 종노릇하던 것이 습성이 들고 결국은 육체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스루 왕이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를 그 눈의 자랑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신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이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내가 열국의 경계를 옮겨서 내가 내 나라를 다 만들었고 재물을 약탈하여서 나는 부귀 영화를 가진 자가 되었고 용감한 자 같이 있는 거하는 자들을 다 낮췄다. 그래서 이 모든 열국의 재물이 다 내 앞에 얻어졌고 저들은 내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나는 새가 복음자를 얻은 것처럼 온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입을 열어서 말하고 지적이는 자가 하나도 없이 내 앞에 모두가 굴복했다. 그래서 그것에 교만해지고 그것에 자만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도록 했는데 자기 자신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부리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능력이 있는 자처럼 권세 있는 자처럼 휘두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 이방인들의 권세자와 다를 것 없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요한 말씀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권세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시던 불의의 병기로 쓰시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되어질 뿐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준 것뿐인데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각자에게 만약에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다면 내가 이와 같이 도끼처럼 스스로 높아져 있진 않나, 톱처럼 스스로 자기가 켠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고 또는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권세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도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셨을 뿐인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앗수르 왕의 교만, 앗수르 사람들의 교만, 이와 같은 교만이 우리에겐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사람들을 왜 살려두느냐. 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얘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고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내버려 두시고 불의한 자에게 재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채찍으로 앗수르를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진노로 사르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16절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들은 그 하루 사이에 현극과 진료로 소멸이 될 것이고 쇠약해진 병인처럼 완전히 그들의 영광은 소멸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그 영광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로 이런 앗수르의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은, 그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22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채찍하고 때리는 일에 앗수르를 사용해서 그 앗수르 때문에 무너져서 거기서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 있달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뿐이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걸 여기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이사야서 9장에 말씀했었어요. 근데 그 때리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 권세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이 땅에 유익한 것을 따라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들이 섬겼던 권세, 그들이 크다고 생각했던 이 땅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에게 내가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7천인은 바로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어떻게 환란을 지나가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이 남은 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23절 말씀 이미 작정되었은 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준 권세를 자기 권세로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방 권세자들 그리고 또한 그 권세 아래에서 아부하며 또 육체에 유익한 것들을 따라가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무너지기로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님은 작정하신 대로 끝까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이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들을 망령된 자다라고 하느냐. 제가 전에 망령된 자라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찌하여서 망령된 자냐. 그것은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바로 이 에서가 망령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육체의 것과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가치 없이 여기고 육체의 것을 따라서 간 자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교만으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행하는 자는 반대로 뭐라고 말했냐면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교만으로 행하는 자요.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는 자, 죄를 미워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았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만 주신 직분에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와도 주인이 밥상을 차려라 하면 그 밥상을 차리고 그리고 옆에 서서 섬길 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내 스스로가 자랑하거나 아니면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그 자리에 앉히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목회를 잘 하도록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부터 이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주님이 너희를 그 모든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막대기의 매를 맞아도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매를 때리시는 이가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데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27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던 자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잔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33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무슨 말이에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한 자는 남김없이 다 진멸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작정되었다. 이미 계획되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과 어떤 몽둥이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너희는 돌이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욥이 한 유명한 말,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보시고 아시는 그 우리 주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순도 100%, 정말 불순물 하나도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주위의 어떤 권세자들을 어떤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 앞에만 순복하고 세상에 어떤 것이 너를 오늘 지금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지니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두려워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